이게 왜 두 장이죠? 하나는 이성주 회장, 그리고 하나는 이찬주 회장. 그러면 HK 사모펀드는 HK 사모펀드가 지지하는 건 이찬주입니다. 제가 HK 사모펀드의 위임을 받아 투표했습니다. 이찬주가 예뻐서가 아니야. 아직 쓸모가 있어서지. 누나가 공개적으로 이찬주를 지지해도 한재균 부대표, 아니 AA는 아니라고 앞에 절대 나서지 못할 거야. 공식 직함도 없고 나설 거였으면 처음부터 숨어있지도 않았을 테니까.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한재균 부대표가 위임장 벌써 받아왔어.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고. 아니 벌써 받아간 게 오히려 다행인데. 누나는 임시 주총에만 와. 눈 뜨고 당한다는 게 뭔지 보여줘야지. 한승조도 돕는 거야? 아버지를 잃은 누나도, 아버지 때문에 누나를 잃은 회계사님도. 이젠 한주균을 멈추게 하는데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상황이야. 선택은 누나가 해. 난 한승조 회계사가 한지균이랑은 다르다고 믿어. 같은 주주에게 두 개의 위임장을 받는 경우 먼저 작성된 위임장은 나중에 작성된 위임장에 의해 번복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작성된 위임장이 법이 보장하는 주주의 최종 결정이니까요. 이로써 이찬주 회장 해임안과 이성주 회장 선임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저 새끼가 누군지 당장 알아와. 데려다 줄게. 괜찮아. 말 좀 들어.